근데 우리 인상 깊은 시리즈 있잖아. 인기 되게 많아. 진짜요? 다른 거는 한 1500회에서 2400회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데 이런 이 인상 깊은 책 있잖아. 이 편만 6000회가 넘고 다시 오늘 더 너무 대충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하면 저도 추후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아, 그래서 아 이걸 되게 많이 듣는구나. 왜 많이 듣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신간을 다 접하고 듣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근데 약간 다비드 칼리나 이런 인기 작가 편보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시 그림체 그편 되게 높다. 아 진짜 근데 이번에 봄볕에서 나온 황인찬 너무 씨 좋. 시의 그 그림책도 뭐? 되게 인기 많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예쁘다고 이명의 작가 그림이. 아, 그래? 못 그거를 봤어. 저도 그걸 선택할 걸 했는데 아 이야기를 소개하기 너무 복잡해서. 아,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봐야 유명한 돼. 시인들의 이 작품들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도 이번 거는 진짜 어디 한번 볼까 이러면서 봤는데 좋았어요. 글귀가 되게 예쁜가 보다. 아니요, 그 생각을 되게 잘 발견해서 꺼내서 그걸 소재로 가지고 왔고, 그림이 주는 역할이 되게 크기도 한데, 정말 글도 잘 썼구나라는 걸 저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책은 좀. 그래서 확실히 황인찬 시인? 주목도가 다르더라고요. 황인찬 시인? 네. 되게 인기 많아요. 그래? 젊은 저 젊은 친구들. 친구야 또? 네. 어디 한번 보자. 이거는 뭐, 이명애 씨가 그림 그리기도 했고. 저는 어쨌든 소재가 평이할 수도 있는데 그 지점을 되게 잘 꺼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짝꿍이 예쁘다 이렇게 한걸 가지고 그 아, 남자애가 봤다. 아, 봤다. 그게 설레. 시야? 그러니까 시인이 쓴 거고 시 완전 시는 아닌데 시는 네, 어쨌든 아니더라고. 시인이 이제 쓴거 중에서는 저는 가장 저도 봤다. 이 봤어.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걸 그 만들었구나. 남자애가 오해한 네. 거지. 그래서 계속 예쁘다는 건 뭘까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편도 편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네네. 맞아요. 올해 그 상반기에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지. 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그림책 놓고 자유롭게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방금 좀 여러 사람들이 자주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근데 또 오늘도 아무 마음, 아무 준비의 마음 없이 왔어. 우리는 자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근데 좋은 거 아닙니까? 수다 떠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건질 게 있다라는 게. 이렇게 자만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래? 아, 저는 자만이었어? 지금 6천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아니, 봉공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인사한테 또 딴소리 한다. 어제 이제 모 작가님과 이렇게 저녁에 한잔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작수사를 들으면서 자기의 뭔가 작업 방향을 바꾸셨다. 이런 얘기를 한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좀 네.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수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90회 올라갈 예정이고요. 실수 치고는 진짜 지금 오래 하고 있고요. 그 실수로 지금 팟빵과 유튜브와 아이폰 팟캐스트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되고, 들으시고 재미있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의견 몇몇 주신 거를 저희가 지금 다 귀담아 듣고, 또 어떤 작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반가반가입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장마! 김공공입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오늘 물에 빠진 날씨.
근데 어제 그 모 작가님과 한잔하느라 몹시 피곤한 막말 토끼입니다. 네, 그 옆에서 또 다른 뒤풀이를 즐기고 있었던 그래서 또 피곤한 춘기입니다. 어제가 뒤풀이의 하루였구만. 아유, 어제 무슨 그 되게 옛날에 막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막 출판사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이렇게 작가, 편집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떠들썩하게 놀고 이런 게 한 거의 1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어제 막 그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어제 옆 테이블 분위기 너무 좋아서 저희도 칠 수 없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죄송해요, 인사하는데. 네, 저는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자고 나와서 눈이 많이 부은 몽지입니다. 멋있다. 그러게, 일하다 온 이 약간 캐리어 우먼에 술 먹다 온 두 사람. 자, 오늘은 멤버들이 2022년 상반기에 인상 깊게 봤던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책으로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노인경 글그림, 문학동네에서 나왔죠? 3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소개할 그 세 권의 책은 전부 다 같은 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 진짜? 최근 달구나. 도대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4월에. 우리가 뽑은 책이 골랐잖아요. 각자 되게 자유롭게. 그 고른 책이 다 4월에 나왔더라고요. 책 읽는 곰에서 나온 김영진 글그림의 두근두근 편의점, 봄볕에서 나오고 유키코 노리다케 글그림 이경의 옹김의 형제의 숲, 그다음에 목요일에서 나오고 아이너 트루코프스키 글그림의 안진영 이정희 옹김 거친 산, 이렇게 네 권을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네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상반기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징하게 수다를 떨어볼까요? 자,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먼저 소개해봅시다. 어, 진짜요? 당했다, 방심하고 있다. 제가 이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를 노인경 작가의 그림책, 뭐 노인경 작가 그림책 워낙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데 딱 보자마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어요. 왜냐하면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책들이고 신기하고 재밌게 했겠지 대충 그런 짐작을 하면서 이렇게 무심하게 펼쳤는데 펼치다가 뒤에 서프라이즈 팝업이 딱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 하고 충기 씨 옆에서 바로 책방 가가지고 이걸 봤었는데 정말 오 소리가 이렇게 육성으로 절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그리고 결말까지 완전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너무 재밌게 잘 풀어서 그때 오 이거 상반기 올해의 책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 뽑았어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선정을 했고요. 제가 네. 그 최근에 또 문학동네에서 김효은 작가의 케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인가? 네. 우리가 아, 케이크를 우리가 나눠 케이크를 먹는 방법인가? 죄송합니다.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너무 이쁘게 만들었더라. 아유, 그래가지고 사실 저 그 김효은 작가 책도 너무 좋아. 그 책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고민했구나. 그 책을 할까 말고 이러다가 네 처음에 마음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네 목이 메였어. 김은 작가의 저 책도 참 너무 사랑스러웠어. 아무튼 임금 얘기는 당나귀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때 임금님의 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책이 시작 장면이 아 그림이 워낙에 독특해요. 이 책이 모든 장면이 뭐랄까요 포장지 포장지 디자인처럼 거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노리면서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면 되게 딱 상상했을 때 그림책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패턴화돼 있다 이러면 좀 지루하리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걸 되게 절묘하게 잘 완급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첫 장면은 무덤의 비석 같은데 이렇게 눈이 달려있는 걸 비석이 촘촘촘촘 이렇게 나열돼 있고 거기에 눈을 다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사가 이래요. 옛날 어느 나라에서 왕들이 자꾸만 죽었습니다. 저 첫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리가 또 이 책이 나올 때쯤에 마음이 심란했잖아요. 오 마이 갓.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 네. 절대 언급하지 않겠어요. 아, 언급하지 마. 기가 더러워져.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다 죽어있는 그 무덤의 묘비인 거예요. 그 표현을 참 절묘하게 했죠. 아, 지금 공공님이 원래 바캉스 프로젝트 때 작가들이 했던 그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임금님께는 장난이기도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원래 작가가 작업했던 그 책을 조금 수정 발전시켜가지고 문학동네에서 이제 정식 출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원본도 워낙에 재미있었고 그 컨셉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디테일이 되게 즐겁게 추가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묘비에 눈이 감긴 채로 있는 것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표정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이렇게 즐거운 맞아. 약간 만화적인 재미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임금님들이 자꾸 죽었어도 또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줄을 서서 왕이 되러 와요. 그중 한 사람이 444대 왕이 되었어요. 이 사자에서 느껴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사사 죽음 막 이런 와, 4층은 아예 없잖아. 맞아요. 저희 집 F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444대 임금님이 딱 왕이 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귀가 당나귀처럼 커졌어요. 근데 이 장면도 참 대단해요. 보통 귀가 커졌습니다 하면은 왕을 그리고 커다란 귀를 그리겠죠. 근데 얼굴만 있어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다름이 이 책의 재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천재야. 그래서 왕관으로 커다란 왕관을 제작해서 귀를 가렸죠. 근데 귀는 막 왕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그 죽어간 왕들의 일기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근데 다들 그 죽어간 왕들이 다 똑같이 귀가 커져서 당나귀 귀가 됐고 커다란 왕관으로 가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일기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옛날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1대 왕은 왕관이 너무 커서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몸이 허약했던 126대 왕은 왕관의 무게에 비틀거리다 허리가 휘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끼발가락 뼈가 부러져 죽고 수치심에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죽었고 귀만 생각하다가 슬픔에 빠져 죽기도 하고 기가 막혀 죽기도 하고 학구적이었던 이 왕 학구적이었던 왕의 그 표현도 좀 재밌더라고요. 이 표정지 배경에 그 학구적인 왕의 막 이런 조사 보고서 같은 게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화병 생겨 죽은 왕 이렇게 죽었고 이제 거의 440대 왕 성격이 불같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기들을 쫙 보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일기를 딱 덮으면서 결심을 했는데 에? 이까지 귀가 뭐라고 결심하고 왕관을 벗고 대신들 앞에 딱 나섰어요. 그랬더니 대신들이 깔깔깔깔깔 그 장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크크크크 기억자 두 개 있잖아요. 아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대신들이 웃자 왕도 웃었습니다.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면서 아까 그 당나귀가 생겨서 놀랐을 때 화면을 가득 채운 귀없는 얼굴, 당혹스러운 얼굴과 똑같은 구도로 싱긋 웃는, 빙그레 웃는 그 모습이 딱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장면 딱 넘길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심 막 이런 걸 잘못한 거에 대한 막 죄책감 이런 거를 확 던져버리고 남들한테 까발렸을 때 그냥 같이 확 속 시원히 얘기했을 때 그 후련함 다 까발리고 같이 하하 웃고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가벼워져서 막 이렇게 아프던 것도 다 나았고 그리고 귀가 커서 백성들의 말이 잘 들렸대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귀가 커진 데는 이유가 있었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성군으로 그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이게 너무 좋아요. 아, 팝업이 딱 나오면서 이게 1월 오봉도의 그 구도 팝업으로 구현을 했어요. 해와 달이 있고 신하들과 뭐 백성들과 왕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장면이 팝업으로 멋지게 펼쳐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스포일러지만 그래도 얘기해야지. 얘기하지 말까? 아, 너무 기분 좋아요. 마지막 장면도 그 또 아까 클로즈업된 얼굴 그걸로 이제 눈을 감는데 천수를 두린 왕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면서 책이 끝납니다. 안 끝났네? 백성들이 백성들도 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
이렇게 너무 제가 우화를 계속 관심 있고 계속 요즘 어떻게 하면 우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또 이제 작품 진행하면서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랬는데 간만에 되게 만족스러운 우화를 본 듯한 풍자적인 어떤 이야기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되게 화해로운 이상적인 어떤 임금의 왕의 모습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심란했던 시기에 그러니까 큰 힘이 되어주고 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튼 심란했죠 우리가. 네. 풍자적인 이야기, 매니악의 패러디 이런 거를 완성도 있는 서사와 참신한 그 비주얼로 그리고 뭐 제본까지 또 되게 독특한 형식을 했죠. 사철 누드 제본이라고 뭐 그렇게 하던데. 네. 이 제본이 네. 진짜 그러니까 원래 네. 약간 저 책등에 그 종이 본문이 네. 꽉 끼워지게 이렇게 잡아 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양장을 하다 보면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움푹 들어가지 않게 네. 느슨하게 잡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책이 그림책은 되게 좋아요. 180도 쫙쫙 펼쳐지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180도 펴지고 그리고 좀 표지도 이렇게 쫙 펼쳐지고 면주도 되게 고급스러운 종이로 썼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덜거리면서 약간 이제 약한 거죠. 파손이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찢어지기를 되게 잘 하고 아이들이 막 함부로 그렇죠. 본다 이러면 도서관에 있는 이 책은 뭐 아마 몇 명이 보면 나만하지 않을 화법까지 있고 이래서 또 맞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대신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책값이 비쌉니다. 아 근데 이 제본이 살짝 비싸더라고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제본도 비싸고 이 팝업 넣는 것도 다 또 맞아요. 네, 이거는 근데 원래 원본에는 팝업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학동네 가면서 네네. 약간 더 이제 바른 게 아닌가. 이거 정확하진 않은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럼 같이 디자인 아트 디렉터 한 분이 노인경 작가님 언니? 노미경? 네네. 같이 뭔가 작업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네. 그분이 뭔가 뭐 이렇게 상품 내는 굿즈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막 선전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둘 다 프리랜서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캉스 처음 시작할 때 노인경 작가가 들고 나왔던 토끼와 호랑인가? 그거를 보면서 노인경 작가가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약간 그 어필하는 설명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실험적이잖아요. 바캉스가 자유롭고 편집자의 의견이 막 들어가거나 독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패턴으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실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토끼와 호랑이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야기가 전달이 되네. 내가 이걸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전달이 되는 걸까? 어떤 걸까? 막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이 패턴과 글을 운영하는 그 능력으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원본을 봤을 때에도 깔깔거리면서 봤어요, 진짜로. 이 몇 대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막. 그리고 전시가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시를 그때 원주 그림책 그 도시. 무슨 뭐 센터 센터 대기 바로 직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건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묘비를 요만한 우리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묘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이로 그래서 그거를 몇백 개를 쫙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면 444대 왕까지 있잖아요. 쫙 이렇게 세워놓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체험표? 거기 앞에 묘비가 하나씩 있어요. 나의 묘비명을 쓰는 거 직접. 나는 어떻게 죽었나. 뭐 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인상적이고, 재밌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는 건 누구든지 사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 노인경 작가님이 원래 다른 이제 뭐 숨이라든지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서사를 아주 또렷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고슴도치 X가 제일 좀 또렷한 서사였던 것 같아요.
임금님께는 당나귀는 옛 이야기를 또 재화해서 그런지 굉장히 명쾌하게 쏙쏙 들어오는 서사에다가 이미지의 형식도 너무 재밌었고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 맞아요. 네, 정말 그 자기가 가진 주제를 향해서 그 주제를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제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열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웃겼어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패턴이 너무 새롭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만들었던 그 원본을 그 문학 동네에 가져갈 때 뭔지 나 솔직히 해서 노인경 작가 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원주에서 전시를 좀 이렇게 오프닝이 끝나고 노인경 작가랑 같이 서울에 올라왔어 내 차로 둘이서만. 뭐 이런저런 지금 이탈리아에 계시잖아요. 네. 이탈리아에 갈 것 같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는데 이 책이라고 딱히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새 책을 준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주얼 고민을 하시더라고. 이 책이라고 얘기했었나? 근데 좀 헷갈려. 근데 뭐 좀 다르게 이게 대중을 의식하는 거야. 그래서 대중이 좀 더 알 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사실 그냥 해요. 그냥 패턴으로 해요. 뭐 이래 내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차 운전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탈리아 넘어가시고 나서 이 책이 나왔잖아. 카톡으로 연락 왔어. 덕분에 용기를 내어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보내주시겠다. 나는 그냥 되게 좋았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될걸 뭐 왜 눈치를 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 남 얘기하듯이 얘기했던 거.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워낙에 이제 워낙에 자기 작가주의적인 그런 작업을 쭉 하시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약간 생각이 조금씩 균열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좀 영유아 이야기를 좀 내지 않으셨나? 네, 시리즈를 냈죠. 그 다리와 별이었나?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조화가 되어서 이렇게 점점 또 나오지 않을까. 아이들도 충분히 즐거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이 책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장면들. 물론 약간 영유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유치원생 정도까지 보기에는 이게 되게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상징을 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팍, 재미있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 의미를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렇죠. 이건 그쵸. 이런 장면이지. 이러면서. 근데 또 그 직관적인 거보다 이제 어쨌든 서사적인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글이 원래 원형적인 있는. 그 서사가 있고 사실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의미 생각 안 하고 이런 이야기 다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냥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한 장 한 장 넘기 때문에 계속 왕이 죽고 이런 장면들의 연속성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막 그림도 좀 아이들한테 저는 친숙할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낙서 같기도 하고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없는 그런 책이 될 것 같고 이제 유아는 모르겠고 초등 아이들은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 것 같아요. 애들이 낙서도 또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만화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하니까 애들도 영감을 받을 것 같고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사실은 재미있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원본 낼 때 여기에 이게 흑백으로 거의 비워져 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약간 그 인스타그램에서 여기에 색을 채워넣는 것도 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낙서해라, 색칠해라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근데 이 책으로 나오면서 별색을 더 입힌 거죠. 네. 입히고 뭐 하면서 좀 이제 의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있고 마지막에 그 팝업 부분은 팝업이 아닌 상태로 원본으로 봤을 때도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요런 장면 있잖아. 손에 손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당나귀 귀에 임금님이 막 정말 이렇게 뭐랄까 우다다다 우다다다 군중과 함께 우다다다 너무 즐겁게 노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문학동네에서 출간을 할 때는 팝업으로 만든 거죠. 고민됐을 것 같아요. 네. 이 팝업을 넣는 것 때문에 이제 책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팝업은 처음 맞아요. 봤어요. 임팩트도 있고 기분도 좋고 이왕 하는 김에 그리고 나서 천수를 누렸다라고는 너무 기분이 좋죠. 맞아요. 표정도 진짜 기분 좋고.
근데 저는 진짜 이 다음 장이 약간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천수를 누린 왕이 그냥 한 게 좋았는데 진짜 마지막에 약간 너무 딱 찡했던 게 그 백성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3월이 정말 저에게도 혼돈의 시기였나. 그래 맞아 이런 왕이어야지 이러면서 이게 익살스러운데 이 여기서 이렇게 또 뭉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한 장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딱 묘비도 웃고 있는. 그러게. 뒤에 이거 여기 그 묘비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훨씬 이 원본보다 새로 만든 책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의도가. 여기 이 묘비 이렇게 이 마지막 장면 이렇게 보면 또 얼굴 같기도 하잖아요. 네네. 해달 이런 게. 맞아. 많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장치를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1차로 완성을 했어. 책을. 근데 그게 출간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거를 그대로 살리기보다 거의 내가 봤을 때 80-90%로 다시 손을 봤거든요. 그림이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의도를 좀 더 명확하고 더 상품성을 지닐 수 있게 좀 어떤 고려를 해서 왔다는 게 나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보통 작가들이 이거 상품화된다 그러면 그냥 거의 그대로 살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고민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게 좀 되게 짐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도 이렇게 반응 괜찮은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여러 걸음을 더 나가서 이렇게 발전시킨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획자나 편집자들 이렇게 입으로 이거 뭐 다시 그리고 다시 좀 보완해서 내면 더 좋겠다라고 말은 쉽지만 우리 편집자들의 이 무심한 발전시켜야죠 한마디 맞아. 작가분들 죽어가죠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하셔야 됩니다만 라고 얘기하지만 그 해내야 되는 당사자는 막막하고 진짜 답답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완성이 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또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괴롭다고 한다? 막 와서 괴로워요 막 이러면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악마. 그래서 어떨 때는 편집 기획자들의 일이 다독이는 게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 스카이 캐슬의 그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해내야 합니다. 냉정한 얼굴. 근데 우리 노인경 작가님은 정말 이렇게 알아서 물론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경험이 되게 많이 쌓인 작가고 노하우가 있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내는 어떤 모습을 좀 완성도 있게 또 보여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데 사실 신인 작가나 이제 막 초입에 진입한 작가들이 이런 걸 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근데 어저께 작가들하고 저도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신입에 이제 준비하는 작가들하고 근데 그 작가들이 뭐 언제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 세 번을 뭔가 해가는 과정에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싶은 그 기획자들한테 어떻게든 의지해서 좀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풀어가야 된다. 제발 강의 쇼핑 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왜? 또 칼을 휘두른다 웃으면서. 강의 쇼핑 하지 말라고.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한테 강의 받으러 오지 않을수록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강의를 다니러 막 책을 하나 만들려고 이 강의 저 강의 막 다니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럽고 뭐 때문에 저러나라고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잘. 어쨌든 기댄 만큼 자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똑바로 서야 되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기다리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자기한테 못 기다리는데 독자한테 뭘 기다리고 여유롭게 살라고 얘기를 해. 뭐 가끔 얘기하잖아. 일상의 소중함, 너의 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못 기다리고 있어 봐. 막말 공공님 나왔어 또. 타이틀 가져가셨는데요.
아, 그래서 에휴, 이 노인경 작가의 이 두 작품,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보면서 이 노인경 작가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내가 가물가물한데 2005년? 6년쯤에 한번 만났던 것 같아요. 애기 할 때. 기차와 불고기 막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그때도 이 친구 좀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러긴 했지만 자신감 있게 하나둘씩 집어갖고 그다음에 문학동네라는 데를 만나서 그때 또 편집자랑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을 믿고 본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딱 땅짓기를 하면서 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금 십몇 년이 흘러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낼 정도의 작가가 되었다라는 게 이런 시간의 공이 드는 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작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좋은 작가들도 많지만 그중에 또 노인경 작가가 이렇게 또 새로움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 그냥 보는 눈이 너무 즐겁고 마음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임금님 는 당나귀지 뭐 어떻게 죽을까 죽는 얘기가 이렇게 즐거울지 아, 그러니까 왕관의 발꼬락이 뭐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아, 뭐. 표지에부터 나오잖아요 왕관이 너무 커서 고꾸라져 죽고 해발에 떨매고 17대 왕을 왕관이 떨어지는 그리고 바람. 제목도 그렇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귀가 진짜 엄청 컸던 이야기잖아요. 여기선 단 한 장면도 귀를 안 보여주고도 이 타이틀을 가져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수의 뺨으로서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는. 아 그리고 약간 팁이 있어. 원본에는 좀 더 많은 왕이 나와. 몇 한 세네 번이 더 나와. 면이 죽은 그 사례에 대해서. 근데 좀 이제 저 문학동네 가면서 몇 대 왕이 좀 살짝 빠졌어. 그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원본 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럼요. 귀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이거 독립출판했던 거라 이거를 따로 내면서 문학동네 편을 낸다라는 게 좀 이제 작가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품절을 시켰을래나? 그렇겠죠. 예전 것도 지금 막 판매 같이 하시고 그러던데 이번에 전시할 때. 아 네, 진짜? 네, 남는 이게 거 있는지는 하겠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남는 거 재고. 재고는 빨리 털어야지. 그럼요. 재고는 비용이야. 몽지는 뭐 보고 뭐. 저요? 네. 저는 이 보면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고 되게 이 시크한 듯한 이 유머 코드가 너무 너무 쿨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래 노인경 작가 좀 성격이 좀 쿨하지 않아?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이어서 본인 그 느낌이 있어. 구구절절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 간결하고 원본 보면 글씨도 엄청 작고 되게 글씨가 말랐잖아요. 이게 책에서. 좋은 표현이다. 멸치. 네, 이런 글씨체를 쓴 것도 어떤 책이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좀 다른 책들하고도 봤을 때 좀 더 확 뚫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패턴이라고 하는 이 여백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노인경 작가님 특징이 약간 그림을 여러 편을 그리는 거를 전혀 겁내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막 이런. 근데 이게 그 다시 그리셨는데 저는 그 다시 그린 심리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 첫 번째 그림책을 냈을 때 제가 먼저 다시 그리겠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그려서 내고 그게 근데 한 번 그린 그림을 또 다시 그리려고 할 때 되게 힘들긴 해요. 왜냐면 그 힘든 거는 내가 그린 첫 번째 거가 너무 마음에 들 때 힘든 것 같아요. 이 이상 뭐가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싶을 땐 힘든데 여기에서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작가가 다시 그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가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맞아요. 드네요. 네. 저 두 번째 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근두근 편의점. 두근두근 편의점은 김영진 글 그림이고 이게 지원이와 병관이 네네 그 작가님이세요. 네, 그 그림 작가님 네네네 캐릭터가 네. 좀 비슷한가? 늘 작가님은 늘 비슷하다고? 늘 제가 아니, 캐릭터가 완전히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네, 마스코트화 그 귀가 크고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 귀로 아 그래? 아마 작가님은 최대한 다르게 그리려고 하셨어요. 보는 사람은 비슷하게 보는 걸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다른 책들에서도 뭐
네, 엄마의 이상한 출근길 막 그런 거에서도 네. 다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병관이 다르다. 아니, 병관이 아닌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작가님의 스타일.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제가 원래 이거 형제의 숲이랑 이걸 보면서 아, 뭘로 하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두근두근 편의점으로 골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아, 그쵸. 알록달록하고, 네. 막 다채롭고,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그린 그림을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 책이 옴니버스 구조로 세 아이의 얘기가 그냥 쭈르륵 나오는데, 첫 번째 아이가 저희 오빠랑 이름이 똑같아요. 현명인데, 현명이라는 이름 잘 없는데, 어떻게 현명이가 나왔지? 해가지고, 책을 봤는데 계속 그 두근두근 편의점이 생각이 나길래 이걸로 골라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 책은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네, 한 사람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현명이 얘기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과자들이 진짜 과자들이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막 나와요. 그 과자에 얽힌 그 아이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풀어요. 그래서 현명이는 동생 때문에 정말 짜증나가지고 동생이 오늘도 편의점 같이 가자고 막 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가요. 하루라도 떼놔야지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우시우시 하고 가가지고 혼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왠지. 전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9살 어린데 걔를 떼놓고 가면 어떡해요. 혼자 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달걀 조화 까까를 이렇게 먹었는데 여는 순간 이제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현명이는 동생 때문에 짜증나서 갔으니까 과자를 열었는데 웬 아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동생인가 보네 하고 있었는데 자기 어린 시절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예뻐해. 막 보통 첫 아이는 첫사랑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마음의 회복이 나 아기 때잖아. 동생이 아니네. 나를 이렇게 예뻐하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동생 되게 좋아했어요. 현명이가. 그래서 아기 참 작다. 막 아기가 나한테 형아라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되게 행복한 기분에 빠져요. 아까는 막 눈도 엄청 썩나 있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흐뭇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이랬었지 하면서 좋은 추억에 빠져 있었는데 동생이 썩나가지고 혼자 편의점에 오면 어떡해 형아 막 이러고 왔더니 너 먹어 내가 너 주려고 샀어 막 하면서 아까 사실 원 플러스 원이었는데 막 하면서 그래서 동생이랑 달걀 조화를 나눠 먹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현명이의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민채 이야기가 또 시작이 돼요. 근데 민채는 안경 쓰고 왜 소심한 친구는 꼭 안경 쓰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안경인들에게 뭔가 안경 쓴 여자아이인데 친구들이랑 싸우는 게 정말 정말 싫대요. 뭔가 좀 새로운 캐릭터 같았어요. 전 책을 보는데 보통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과감하고 막 그런데 얘는 싫다고 하는 말도 표현이 좀 어려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는데 또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마음 같아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화가 안 나지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그래서 얘는 엄청 신 젤리를 먹는데 이 젤리를 먹자마자 우와 하고 터져요. 더는 못 참아. 네, 더는 못 참아 하면서 막 책을 뚫고 나갈 것 같이 막 글씨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각성을 해요. 그래서 본 모습인 거야? 엄청 무섭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젤리가 여기에서 민채한테는 이런 마법을 부려주는 거예요. 급식 시간에 넘어진 거 네가 딴 데 보다가 넘어졌잖아. 왜 내 탓을 해? 나 너 안 밀었거든. 하면서 막 이렇게 글자가 지금 네. 화면에 이거 진짜 손글씨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고릴라로 변해가지고 서울 시내를 정복하면서 뭐야? 이거 굴뚝이야? 네. 잠실타워 잠실타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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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 친구 서울 사는구나 하면서 잠실타워 김윤주 선생님의 이야기의 무대잖아요. 아 잠실이 네. 네 그래서 잠실타워 나왔길래 봤더니 막 잠실에서 학교 다니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 네. 잠실이 그렇구나. 완전 막 그럴 때부터 네. 아니 파라돈 나오셨구만. 아
선생님, 이렇게 파라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잠실이 뭔가 이렇게 벌밤 이럴 때부터 살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누에 잠해서 그 잠실이. 아. 그때부터 살진 않았겠지. 벌판까지는 아니었을까, 나 이런 주장할 때. 아, 그래서, 민채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저는 이 부분에서, 배우고 아 화 이렇게 내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뻥 뚫어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치. 저도 근데 약간 민채처럼 집에 가서 혼자 아 아까 그때 그렇게 말할걸 걔한테 그냥 거기서 엄청 틱틱대고 그럴걸 왜 나는 그러지 못했지 하고 생각하는 편인데 얘를 이 고릴라를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아 나도 이 짱쇼 젤리 먹고 싶다 나도 만약에 이런 책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가 하는데 전 또 이렇게 못하겠죠. 아니야. 잘못 화내면 전투기 날라와. 저기 뭐 전투기 있다야. 아 그러니까요. 여기 막 전투기 있고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막 도시도 회색빛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민채가 엄청 짜릿함을 느끼고 하나 더 사요. 다시 저 또 원 플러스 원이네요. 고객 감동으로 인하여 추가 구매가 일어나고 당나귀기 나오네요. 네. 그러네. 임금님보다 더 커진 당나귀 귀를 해가지고 핵장 쇼유를 하나 더 사고 민채 이야기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해 이야기인데 여기는 뽀빠이 과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해는 아빠랑 캠핑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아빠 일한다고 못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 뭔가 빈 마음으로 편의점에 와가지고 과자 뭐 먹지? 막 하다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안 사고 라면땅 뭐 이런 과자가 있어?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라면땅 과자 그 뽀빠이도 저는 뽀빠이 그 담백한 맛 좋아하는데 별사탕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그래서 어릴 땐 별사탕 다 골라 먹고 진짜? 네 모아가지고 막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땅 먹으면은 한 5입 라면땅 먹고 별사탕 하나 먹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막 먹고 그랬는데 제이다 제이 내가 몇 입을 먹어야 끝까지 별사탕과 함께 먹을 수 있나 막 하면서 아, 우리 때도 이 별사탕이 들어가 있었어? 있었어요. 가끔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럼 있어서. 진짜 분노 근데 내가 라면땅을 먹을 때는 그래도 좀 커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 어렸을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고 그래서 그 먹는 방법이 되게 생소하네. 그래서 이름도 저는 제가 어렸을 땐 별뽀빠이였어요. 아, 별사탕 진짜? 들었다고. 네. 그래서 이내는 어리니까 이 과자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과자를 샀더니 이게 딱 아빠 세대의 과자잖아요. 아 그래? 네. 아 요새 애들한테는. 네 요새 애들한테는. 아, 그렇지. 되게 오래된 과자인데. 우리 막말 토끼가 알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과자야. 포장도 요새는 되게 그 레트로 그거 맞춰가지고 그 옛날 디자인 리뉴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뽀빠이가. 이내는 뽀빠이를 먹으면서 그 뽀빠이의 마법은 보고 싶었던 아빠가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먹자고 아 그 아이스크림 엄마 몰래 먹어야 돼? 엄마들은 못 먹게 하는데 아빠들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있으면 또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우리 그럼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라면 먹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먹자 막 해가지고 아빠가 라면 맛있게 끓여 먹는 법을 알려줘요 여기서 스프 먼저 넣고 막 어떻게 하고 막 하면서 라면 끓여 먹는 법을 알려주면서 원래 캠핑 가서 아빠랑 라면 끓여 먹기로 하고 막 엄마 잘 때 라면 끓여 먹자 우리 완전 엄마 잘 때 완전 재밌게 놀자 막 했는데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 라면 땅의 마법으로 아빠와 함께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라면을 먹고 있는데 기분은 뭔가 이 기분 마치 캠핑. 그렇게 네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책은 만화 구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컷컷컷 나눠져 있고 그림이 되게 뭔가 스프링클 뿌린 것 같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조금 숨겨진 그런 건가 싶었던 게 여기 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날치가 있거든요. 날치인지 있는데 날치인지 샌지 싶은데 얘가 마법이 일어날 때 등장하나요? 이렇게 여기 등장해가지고 날아다녀요. 그 네. 선생님 모든 책에 나오. 아 진짜요? 약간 이스트 에그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얘가 행복하고 막 그런 순간에 꼭 날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생이랑 하니까 이렇게 얘가 날아가고 여기도 보시면은 뭔가 아이들의 마음을 네.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구나. 계속 날아가면서 이렇게 있길래 얘는 누굴까 하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노란색의 새 같은 네 뭔가 존재네요. 마른 새같이 막 그렇게 그래서 책을 보는데 컴퓨터 작업인 것 같은데 스퀘어 브러쉬 같은 거 쓰셔가지고 그림 너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잘 그리셔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냥 재미있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제 동생이 저보다 9살 어려서 지금은 성인이 됐는데 걔는 2010년대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친구들이 놀이터에 없어서 학원을 간 케이스예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안 노는 그런 때여가지고 지금 친구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애들 만나려고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네, 제 동생도 저희 엄마는 약간 가고 싶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 주인데 걔가 친구 만나려고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영어학원 앞뒤 시간에 편의점 가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때는 용돈도 한 뭐 5,000원 뭐 이렇게 적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 먹으면서 또 엄마는 편의점 이런 음식 몸에 안 좋다고 잘 안 사주는데 이제 그걸로 가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 뭔가 아이들의 약간 모임 장소 같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장소를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걸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이 진라면 막 이런 거는 진짜 상표권 그대로 있는 건데 이렇게 그대로 등장해도 되나?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하지 않았을까요? 보시면은 짜파게티 신라면 막 다 있어요. 네. 양파링. 근데 이제 오히려 미국 책들 보면은 동화에도 막 그 상표 그대로 그러니까 뭐 껌을 그대로. 씹었다가 아니라 무슨 롯데 껌을 씹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현실감을 더 주는 네. 장치가 되기는 하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닐까? 네. 이 내용이 다 예쁨직한 내용이잖아요. 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불량식품 사 먹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푸는 어떤 맞아요. 장소로 나오고 어떤 비슷한 상표지만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나? 오케이 했어.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그려도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받았으면 뭔가 그런 표시가 판권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다 상표권이 있는 제품들이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근데 저도 이 몇 개 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책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그리시 있는데 상표를 잘 그리는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김영진 작가 그게 뭐 하겐다즈 막 그대로 나오고 아까 뭐 진라면은 맞아요. 거의 그대로 이건 또 중요한 소재로 근데 이게 핵심적인 그 과자는 다 바꾸셨잖아요. 상표를 바꾸 이름을 바꾸는 킨댕? 걸로 그거를 킨댕님인데 달걀 조화로 근데 진라면은 그대로야. 맞아요. 진라면은 심지어 이 라면 땅은 별뽀빠이 라면 땅 이것도 거의 똑같지 않아? 되게 비슷해요. 네. 뽀빠이란 이름도 쓰셨고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 이게 악용해서 나쁜 방식으로 쓰이면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편의점 배경에 그냥 이렇게 배경 요소로서 나오고 김현수 선생님이 그렇게 다큐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워낙에 그 시그니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잠실의 아파트에 놀이터 이런 게 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사진을 수백 수천 장을 찍고 그거를 네 그거를 그림 속에 그대로 담아내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신라면 생생함을?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책을 같이 처음 봤는데 이게 방금 전에 몽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어떤 뭐 만남의 장소나 친근함의 장소로 이제 편의점이 어떤 상징이라면 이 책은 약간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진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좀 개별적으로 자기의 그런 감정을 해소하는 공간이고 그 판타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이거를 100% 말할 수 없고 궁금하기는 한데 막말토끼님의 의견이 궁금하긴 해. 애들하고 정작 편의점 가서 이렇게 뭐 골라
골라봐, 마음껏 골라봐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 골라? 잘 안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자를 이제 핵심적으로 소재로 쓰셨는데 이것이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약간 이게 약간 어른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아까부터 계속 조금 약간 살짝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정작 애들한테 뭐 먹고 싶어 이러면은 뭐 요새 뭐 마카롱 뭐 타르트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깨지는 타르트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뭔가 네, 애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죠. 어른들이 애들을 이제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는데 또 약간 애들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 고르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 고르면 민폐일까 이런 눈치를 이제 애들도 아, 클수록 보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 집 어린이도 편의점 잘 안 갔었다가 이제 점점 친숙해지는 거죠. 자기 그쵸, 좋아하는 그쵸. 게 생기고 그래서 편의점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인데 그 점이 안 나타난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쵸, 결국 다 좀 네, 아이 혼자만의 판타지가 그려진 게 그런 이야기도 나왔으면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좀 더 되게 중심적인 공간으로서 좀 특별함을 더 발휘했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홀로 가서 이제 혼자 이 1+1의 상품을 요 점들이 조금 더 그렇게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시나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자기한테 너무 익숙하고 아까 상표 같은 거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난 이거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김영준 선생님 책을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맞아요. 그림 내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되는 게 리얼한 표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림체나 이런 거가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내 생활 공간이니까 내가 나한테 너무 익숙하고 이야기니까. 그리고 애들이 다 자기가 집에 있는 책 뭐 밖에서도 나 이거 있는데 하면서 고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책에 내 삶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정말 특화된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스토리텔링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김영진 선생님이 옛날에 꿀 삼촌인가? 왜 돼지 삼촌 노래하는 그거 나올 때 되게 어머 그림 너무 신선하다. 그 컴퓨터로 그린 티가 팍팍 나는데도 그 느낌들이 되게 좋았거든. 볼돼지인가 보다. 볼돼지. 볼돼지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옛날 책이죠.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왔던 거.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 지원이와 병관이 나왔을 때도 아까 리얼한 어떤 생활 공간이나 애들 동선이라던가 판타지로 빠져들어가는 순차적인 부분도 되게 좋아서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대영이라는 작가가 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제 이 글 그림을 해나가실 때에 스토리텔링이 높낮이가 좀 별로 안 느껴진달까? 그래서 리얼한 어떤 되게 디테일한 그림에 비해서 이야기가 그냥 좀 평이한 느낌이 그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살짝 나는 좀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좀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뽀짝뽀짝하게 착하다. 그리고 너무 착해, 진짜.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착하고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민채 고릴라로 변하는 애 있잖아요. 약간 분홍색 약간 붉은 분홍색 같은 느낌으로 고릴라 변하는데 이렇게 날뛰는데도 꽃피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머리에 꽃피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나 이게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민채여야 하니까 얘가 민채라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두근두근 편의점에서는 뭐 이게 세 개의 옴니버스가 나오면서 각자 다른 아이들의 입장이 여러 스타일이 나오는 건 되게 좋았는데 좀 아쉬운 게 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이 네, 그리고 글자가 차지하는 그게 너무 많아. 소리 지를 때도 이게 투머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에 그 라면 가리켜주는 신에서는 이거는 비주얼 상대 대비 이게 글로 설명하는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 이쪽에 공을 되게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에피소드에 본인이 맞아요. 얘기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또 하나 이걸 오늘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작가의 선택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떠세요? 이제 김영진 선생님은 보통 이제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서울이고 또 이렇게 잠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도시 중심적인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공감 그러니까 아까 보면 바로 롯데타워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독자는 되게 무작위로 이제 모든 독자들을 향하는 거잖아요. 이 책은 매체 자체가 근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갖고 오면은 기획자나 편집자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고 작가님은 아까 전에 이제 일상적인 공간을 보통 하시는 거를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선택의 차이가 되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영진 선생님은 워낙에 그동안 해왔던 작품이 다 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작가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서울에서만 보여지는 그 상징들이 다 들어가는 작품을 그렸다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삐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독자로서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저도 트위터에서 누가 이렇게 짧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 아이 엄마고 굉장히 작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림책 속에 30평짜리 아파트 그런 공간이 나올 때마다 유화감이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되게 간단하게 쓴 걸 보고 이렇게 되게 가슴이 서늘했던 기억이 그 뭐 슈퍼맨이 돌아왔던 거 그거 볼 때 느끼는 감정이랑 맞아요. 비슷한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김영진 선생님은 이제 진짜 잠실 키즈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고 너무 익숙한 공간을 그리고 그런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지원이 병관이가 나왔을 때 그전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그렇게 담긴 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나오고 우리 생활이 담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담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쵸. 또 너무 예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구체화되어 있는 공간 제시하니까 널찍한 아파트 베란다 막 이런 게 나올 때 조금 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림 그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쇼파가 있는 거실을 그리고 있으면서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도 쇼파가 없는 투룸 빌라인데 나는 왜 본능적으로 거실을 그릴 때 쇼파가 있어야 되고 베란다엔 화분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다 엎고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는 지금 우리 집 투룸 빌라를 배경으로 해야겠다 하고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막 집에 항상 뭐 동생이 있고 막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고 막 이런 장면을 생각하다가도 그런 장난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집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게 다 갖춰지지 않은 집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집도 식탁도 없지 막 거실에 소파도 없고 거실 열자마자 사람 책상 붙어 있고 막 그러는데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또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나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첫 책을 만들었을 때도 외동 아이를 한 게 형제가 없을 수도 있지 싶고 그리고 혼자인 아이가 봐도 되지 싶고 혹시 편부모 가정인 아이가 봐도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모든 책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그쵸. 것 같은데 설정 때문에 근데 고민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데 그런 소품이 되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뭔가 아 거실엔 소파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는 요소들 같은 게 요즘 그림책 보면서 조금 그런 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10여 년 전에 작가들이 무심 하게 유럽을 그렸거든요. 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똑같이 그려 무심하게.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책만 봤으니까. 봐서 그런 거잖아요. 동화 속의 집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세모여야 하죠. 근데 이제는 또 그런 새로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서는 이 두근두근 편의점에서는 사실 집이 안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한정된 공간이 나오니까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이 편의점 안을 좀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 하는 지점만 좀 보이는데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게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의도가 캐릭터의 설정이나 의도가 이런 거리에 많이 노출되거나 혹은 이런 집에 노출될 캐릭터일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독자를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캐릭터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캐릭터는 어떤 조건에 있는 캐릭터인가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만 되지 그 모든 거를 배려해서 안배하면 얘기가 흘러가지를 않죠. 그런 면에서는 뭐 되게 치열한 작가니까 저는 그런 공은 되게 높게 사고 아이들이 정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자기의 공간에 대해서 오히려 실생활에선 잘 못 보다가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그런 간접 경험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책보다 이 두근두근 편의점은 아이들이 처한 어떤 미세한 감정에 이걸 표현해 보려고 하던 내용이니까 다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더 재미있게 감정을 막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리얼한 부분보다 여기 지금 민채 뭐 이렇게 막 폭주할 때 폭주하기 시작할 때 그 얼굴 표정들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팍팍팍 터지면서 아이가 고릴라로 빵 터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리얼하게 꽉 잡힌 그런 그림에 비해서 흐트러치면서 이 사람의 표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더 좋았어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좋았는데 늘 얘기가 좀 착하고 차원이 깊다라는 생각이 저는 전 좀 많이 안 들어요. 그게 꼭 늘 김영진 작가님한테 아쉬운 지점이죠. 뭔가 한꺼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들어가는 거를 그건 나도 몰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근데 늘 이야기에서 느끼는 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애들이 좋아한다니 뭐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가장 대중성이 큰 작가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출판사들이 잡으려고 되게 노력하겠죠? 우리 김 작가님 잡으려고 그냥 편집자들이 그의 집 앞에 줄을 서 있다라는 진짜? 자, 다음 책 소개해봅시다. 네, 다음 책은 왕 큰 책을 갖고 왔습니다. 아, 진짜 커. 야, 저 완전 대형 반영이야. 그러니까요. 돈 무지하게 들였어. 그래서 슬프게도 여기가 이렇게 절대 꽂을 수 없는 책. 맞아요. 가로로도 세로로도 힘들어. 네, 가로로도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네. 가로가 한 30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네. 책의 세로가 네 거의 30이에요. 285니까. 85. 그러니까 세로는 40 넘어가겠다. 야. 세로는 또 40이 넘지 않습니다. 아 그래? 36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 360도 굉장히 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청 큰 값 많이 들였네. 네. 그러니까. 책이고. 형제의 숲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는데 유리코 노리다케라는 작가가 쓰고 그린 책이에요. 근데 작가 소개에는 보니까 이분이 일본 이름인데 일본의 대학에서 프랑스 문화를 공부를 하고 이제 뭔가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이름인데 번역자가 불어 번역자.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책에는 뭐 냄새의 나라 여행의 그림을 그렸고 하고서는 이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책만 유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출간이 되어 있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작가였고 저도 특이했어요. 일본 작가인데 이제 불어. 그래서 이게 원서를 소개하는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면서 저도 봤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출간으로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굉장히 큰 판형답게 그림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그림이 되게 압도하는 힘이 큰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글자를 못 봤어요. 아 밑에 있는 글자를 못 찾았구나. 네, 이 그림이 워낙에 이제 전체를 다 차지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럼는 그림책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넘기다가 뭐 있네 이러면서 다시 돌아갔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형제의 숲인 것처럼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같은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검은 머리의 남자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노란 머리의 남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마주보는 앞에는 이렇게 뭐 사슴 같은 동물들과 함께 빨간 머리 여자가 이제 서 있고 첫 장면이 이제 둘 다 만남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겼을 때는 비슷한 구도에서 조금 다른 상황들이 계속 등장하는 반복적인 구조로 이제 모든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텍스트 또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검은 머리 남자가 빨간 머리 여자와 함께 자연 안에서 여기 있기 그대로 좋아서 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다음을 생각하기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장면과는 다르게 노란 머리 남자는 빨간 머리 여자를 뒤로 한 채 뭔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장면으로 대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면서 그런 자연을 좀 개발하는 이야기나
좀 우리가 좀 더 나은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 그 상황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 남자는 계속 자연과 공존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꾸리는 장면들로 이제 왼쪽 페이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노란 머리 남자는 좀 더 좋은 삶,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제 막 자르고 내 털을 만들고 공사를 해서 어떤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어서, 초반에 계속 이제 처음에 빨간 머리 여자가 같이 등장을 했는데 중간에 빨간 머리 여자가 도망을 가요. 이 노란 머리의 삶에서는 넓은 털을 잡는 순간 이 여자가 도망가면서 그 다음 장면부터는 빨간 머리 여자가 구석탱이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등장하지 않고 왼쪽 페이지에서는 이 빨간 머리 여자가 이 검은 머리 남자를 도와서 계속 좀 이상적인 공간을 이렇게 꾸려가는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양쪽 페이지를 되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고, 진짜 계속 사실 저는 계속 글이 안 들어와요. 사실 글은 서사가 있는 글도 아니고 그냥 어떤 장면에 대한 좀 파인아트 회화에 이렇게 제목 붙인 것처럼 네, 네. 맞아요. 결과를 생각하기 아 결과에 감탄하기 결과를 자랑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만 붙어 있어서 저는 크게 글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것보다는 그림 위주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림만으로도 또 서사가 그냥 딱 단번에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있어서 이걸 양옆으로 붙여놓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고, 이 오른쪽 페이지에 노란 머리 남자의 삶은 계속 화려하고 뭔가 편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대조적으로 이 왼쪽 페이지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삶이 오른쪽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번에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장면이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 장면이 훨씬 더 익숙한 삶이고 왼쪽 장면이 오히려 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느끼긴 하지만 사실 실생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관심사가 조금 있어서 이제 탈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막 몇 개를 접했는데, 그 탈서울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탈서울은 하고 싶지만 탈도시는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맞아. 네. 아까 막 앞에 두근두근 편의점 얘기도 했지만 진짜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편리한 삶을 이제 좀 포기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못 떠나. 반찬 가게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반에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 너무 멋있고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넘겼던 책인데, 이제 이번에 좀 인상 깊은 책을 골라보자 했을 때 이 책을 골라온 거는, 저는 사실 메시지 중심적으로 이 책을 골랐다기보다는 이런 방식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인 게 있고 역시나 그림이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가지고 좋아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 빅북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있었잖아.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꽂혀지지 않는 꽂아서 팔 수도 없고 슬픈 이걸 사가면 봉투가 없다.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 빅북이지만 좀 상반기에 이렇게 좀 가장 좀 재밌게 봤던 책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출판사에서 들었는데 원서도 크긴 큰데 원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드셨대요. 근데 그 차이는 쪽 모르겠어요. 불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커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비교해놓은 사진을 봤는데 뭐 한 3mm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좀 더 우리나라 판형이 더 크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림이 좀 있었나 보다, 여분이. 기레로 그냥 키웠을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약간 이런 것들을 더 키웠건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비레로 키웠을 수도 있고. 충기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메시지는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고 네. 우리 되게 익숙한 익숙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 또 그림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 늘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되게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어떤 삶, 자연 친화적인 삶, 그리고 인공적인 삶의 어떤 병폐를 글로 찝어져서 얘기하는 듯한 그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림이 압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좀 압도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도 이 책을 이제 사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또 사무실에 가가지고 찬찬히 보는데 살짝 밍밍하달까?
뭔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그림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동물들이라든가 또 인공적으로 오면서 도시가 막 더 건설이 되면서 그 도시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이 좀 생각보다 별로 풍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숲의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일러스트 화보집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데 또 그거에 비해서 차이를 거의 두지 않고 그렸다 보니까 이게 틀린 그림 찾기 정도는 아닌데 뭔가 계속 그냥 둘 다 전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익숙하다고 맞아요. 말한 게 약간 그런 만약에 거예요. 그 의도가 강했으면 오른쪽에 도시화되는 곳을 조금 뭔가 더 비정하고 그렇게 그렸어야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도시화된 곳이. 그쵸. 그래서 막 또 그 의도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다라고 한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렸을 때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은 도시는 되게 그래서 개발돼서 황폐화됐다까지 가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회색으로 바뀌고 네, 뭐 이렇게 무너지고 풀덕화되고 막 그러는데 전 이거 보면서 진짜 그 충기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오른쪽이 더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고 편리한 삶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데 형제의 숲이니까 이 숲이 뭔가 주인공 같잖아. 근데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주황머리 여자는 오른쪽에선 도망갔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걔는 혼자 화려한 삶을 살지만 싱글 남자로 사는 것 같고 이쪽엔 그냥 주구장창 둘이서 붙어 산다. 외딴 곳에서. 외딴 곳에서. 외딴 곳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이 구도나 이런 건 참 멋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숲을 여성으로 표현한 건 너무 빠나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 근데 저는 그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자를 그 방향으로 끌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약간 그 옛날에 막 넌 어떤 삶을 살고 살래? 싶니?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제안만 하는 작가의 그 어떤 거리감 같은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쪽이 목가적인 삶이 좋아 이것도 아니고 뭐 도시적인 삶이 좋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장면을 계속 그 같은 구도로만 보여주면서 그냥 이런 변화 속에서 약간 이것도 이쪽 왼쪽 페이지의 글을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좋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뭔가 드라이하게 썼어요. 네, 진짜 건조하게 쓰면서 그냥 딱 그 방향으로 간 컨셉을 유지했다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개별적인 여지를 주는 거? 아니면은 도시의 오른쪽 페이지에는 바다에는 좀 쓰레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러게요. 푸르고 예쁘잖아요. 둘 다 다 푸르고 예쁜데. 너무 살고 싶은 여기도 집. 여기도 또 나무가 없는 건 또 아니어서 그냥 잘 정리를 해놨다 뿐이지. 전 그래서 왼쪽 페이지랑 계속 보면서 나에게 형제의 숲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왼쪽 벌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자꾸 방충망에 도시... 날파리 붙더라고요. 그치. 힘들어. 이 얼마 부럽다고, 이 바다 앞에 수영장. 도시인인가봐요. 아니, 그니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명확한 느낌이 안 들고, 그래, 뭐 둘 다 인간의 삶이긴 한데, 그 인간 삶에 대한 가치를 그냥 평행선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림은 되게 멋진데. 근데 만약에 가치 중심적으로 이제 다가갔으면 좀 그 이 책이 전혀 새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들었어요. 그림에 비해서 좀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공주는 똥도 안 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선한 모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인가 인문서를 보다가 모든 인간은 쓰레기를 낳는다 막 이런 멘트를 보고 그 멘트에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분명히 노폐물을 생산을 하고 엄청난 쓰레기를 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 원래 고고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남긴 쓰레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지. 여러 가지 뭐 너무 새로운 관점을 만났어.
근데 그 왼쪽에 나는 삶을 보면서도 계속 나무를 조금씩 조금씩 베어내면서 인간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좀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왼쪽 페이지에서도 인간은 털을 잡고 조그마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베어내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못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오른쪽은 말할 것도 없고 왼쪽에 되게 목가적인 저 삶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어쨌든 조금씩 생명을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거야. 그게 좀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보면서 자연의 삶인데 어쨌든 나무를 베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심지어 유희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탁구장은 이건 포기하지 못한 거지.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이게 평행선이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둘 다 그렇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른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림은 정말 깔끔하게 잘 그렸다. 너무 이쁘게. 그림은 예쁘고 그림 되게 포스터북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교훈적인 그림책이 쏟아져 나오던 시절의 윤영이를 보내서 막 시골지와 서울지 막 이런 거 애니메이션 보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막, 인식. 네, 회색빛 인식.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두 가지를 담담하게 제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현대인의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게 있어 하고 보여주는 정도인 것 같은?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쓰레기를 만드는 오늘의 주제는 때문에. 쓰레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구를 좀 먹는 그런 아무리 암적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건 너무 회의주의적인 태도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 한참 막 30대 초반쯤에 막 이렇게 뭐 진짜 텀블러만 쓰고 절대 막 이렇게 재활용 절대 안 쓰려고 막 노력하고 막 고기도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진득하지 못해서 잠깐 그러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나는 것 뭘 어떻게 애를 써도 지구에는 해가 되니까 그 총균세였나? 거기서 보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살펴다 보면 그 일대가 초토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위가 강한 데에서 살아도 나무를 베서 부를 때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인간의 흔적, 뭐 조개 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먹고 음식물 이제 쓰레기가 남는 그걸 찾아서 보면 그 일대의 생명체를 초토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 아,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그래서 부동산 투기 뭐 막 계속 막 백몇 채씩 막 가져야 되고 막 이런 욕망의 크기는 그냥 본연의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책은 너무 아름다운 책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 1, 2% 좀 밍밍한 그런 느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또한 진짜 의도적으로 촌스럽게 막 양쪽에 이것이 이상적인 뭐야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저런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면에서는 또 되게 훌륭한 책인 것 같고 우리 모두 대부분이 오른쪽이 더 편안한데 그러니까 너무 계속 아까 막 여기 가면 날파리 생각하고 텐트에서 어떻게 살아? 자, 다음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어려운 책이네요. 엄청 어려운 책을 들고 왔어요. 몇 가지 제시를 했다가 이 책을 그냥 골랐던 거는 아, 이런 책이 좀 존재가 있다? 라는 정도? 예, 어떤 의도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책도 가로가 20cm, 세로가 한 33? 아니 35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세로로 삐죽한 책인데 제목이 거친 산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그 맹금류의 조류의 모양을 가진 절벽같이 생긴 그런 돌들이
표지에 있어요. 이게 내지에 있는 건데요. 저 이거 한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작가가 아이너 투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을 예전에 볼로냐에서 원화를 본 적이 있어요. BIB 그랑프리를 받아가지고 제가 볼로냐 갔을 때 이제 메인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필로 아주 섬세하게 또 그림을 약간 작게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막 그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절대적인 팜 이게 파고드는 그 이렇게 그 연한 명암으로 선도 느끼지 않게끔 쌓아 올린 그 명암이 너무나 정성어리고 이 집착에 가까운 그 그림이 멋져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전이 들어올 때 그 작가의 원화도 같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그의 책이 소개된 적이 없죠. 그만큼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이 책이 2013년도 판인가 그래요? 12년도 판인가?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되게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이제 미리 보기로 펼쳤을 때 이렇게 긴 판형인데 첫 번째 컷이 위에 한 4분의 1 정도의 그림에 그 한 페이지짜리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여백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계속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얼른 사서 봤죠. 근데 이제 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기묘한 거친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은 맨날 변한다 그러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산에 대한 이름도 오락가락 오락가락하고 거기에서 겪었던 일도 오락가락 오락가락하고 그러고선 이 사람이 특징이 나와. 거친 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단 한 줄의 글도 없이 그림으로 되게 이상한 암석 같은 거를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러이러한 기묘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선 한 남자가 이제 산을 드디어 나도 도전하겠다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게 독일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대학하고 그 근처에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남자가 등산줄 같은 거를 딱 쥐고서는 글자를 바라보는데 그 초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라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해석이 보라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뜻으로 했고 막 화살표와 각종 이상한 문양들이 이제 암벽 사이에 있는데 표지에 나오는 맹금류의 새들이 왼쪽을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남자와 같이 마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남자가 그 산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맹금류의 어떤 느낌보다 훨씬 되게 기묘하고 이상한 길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막 계속 변해요. 앞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이 거친 산은 들어가서 겪는 게 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을 하고 계속 암석이나 그 모양이 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남자가 맨 처음에는 허거덕 올라가다가 기묘한 동굴이 아니고 이렇게 숲으로 어둑어둑해진 부분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이상한 풀이 막 자라고 있는 산의 불꽃이래 풀들이 막 자라고 있는 곳에 가서 기묘한 것들을 막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하나로 쫙 줄지어서 쭉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막 또 자세히 보면서 또 통과해 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올라온 거야 분명히. 산을 올라왔는데 산을 어떻게 올라온 순간 지금 이야기가 한 4분의 한 3 정도 지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남자가 있는 곳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굉장히 기묘한 공간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캠퍼스의 그 뒷부분에 액자가 캠퍼스와 액자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이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산으로 올라왔는데 되게 소인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단발마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해나가고 자기의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
산다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산을 오르면 다 다르죠. 그리고 굉장히 기묘하고 이게 되게 웃겨요. 막 협곡을 지나서 협곡 사이에 튼튼해 보이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고맙다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보이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자기 편말에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서 결국 어떤 자기 세계의 끝에 올라가 막 그 희열 있잖아. 희열 확 느끼고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마지막 멘트야. 거친 산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그 끝에 오른 그 한 남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적어도 그 끝에 막 올랐을 때는 그 순간에는 그랬어. 대신 그를 둘러싼 공기처럼 맑은 생각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이게 뭔가 경지에 오르게 됐을 때 나한테 어떤 되게 맑고 찡한 그 각성의 상태 있잖아요. 그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뒷말, 그 마지막 멘트가 너무 감동적인 게 그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계곡을 내려가야 한다. 이게 난 너무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뤘잖아? 각성을 했어. 근데 그 각성을 제대로 느끼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서 생각을 다시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서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올라간 계곡을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 말이 종교에서도 나오잖아. 깨달은 자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늘 이게 반복이 되거든? 예술가도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 이 거친 산이라는 게 분명히 이 캠퍼스가 보이면서 작품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단계단계에 대한 은유하는 게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과 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만나실 때 글이 그림을 뭔가 재현해주고 있거나 뭔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신 거고 글의 이야기에 이 남자가 느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 남자가 보고 느끼는 부분을 글과 그림이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증폭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혹은 글은 조금 이 남자가 그림에 나오기 이전의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림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시공간의 흐름이 좀 더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훨씬 얘기를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에 대해서의 표현은 진짜 이 사람이 실제로 본다라기보다 이 사람의 머릿속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이상한 기묘한 생각들이 몰려와서 정리가 안 됐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림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보면서 저도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좀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이 사람은 이런 기묘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생경하면서도 재미있다, 호기심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은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디자인도 되게 기묘하고 어쨌든 보면 거친 산이라고 하는 뾰족한 나의 그 딱 그 공기처럼 맑고 그 생각으로 이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몇 장면을 위해서 사실은 뾰족한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4분의 1 정도의 그림 그 수많은 여백 이 여백의 느낌이 더 중압감이 커. 사실 맞아요. 그림보다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예. 그래서 이 책이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경우가 독일에서는 물론이고와 다른 나라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판 표지가 완전 다르네요. 뭔가 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안 팔렸을 거예요. 더 더 마이너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집중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첫 장면부터 위에 4분의 1 정도만 있고 이
백면이. 백면이 주는 그 중압감이 훨씬 더 크니까 뭔가 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처음에 다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하고 그림이 주는 그 간격 차이가 엄청 큰 게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보통은 같이 이제 그림이 있고 글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부연해주는 장치를 그림이 하기 마련인데 전혀 다른 부연해주지 않아. 네, 시간차를 두니까 글은 글대로 따로 놀고 뭔가 그림만 볼까 하면서 그림을 보게 되고 이제 글이 좀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또 새로웠던 게 글에 보면은 왜 문장 하나 어 이렇게 끝나 그 마침표 있을 네네네. 때마다 뭔가 짝대기가 딱 있지. 네네네. 행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가리가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의도하는 반은 행가리겠죠. 물론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백면의 중압감을 계속 주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저도 지금 내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행가리를 하지 않고 새로 짝대기를 쓴 게 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한국판에서만 네, 판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건지가 되게 궁금하네. 저도 이 판형도 그렇고 확실히 눈에 띄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아 조금의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그냥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예술성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다가가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되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어렵게는 느껴지는데 그거를 척하는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왜냐하면 이 여백에 계속 그 아까 중압감이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작가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독자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작가가 그림 작가든 글 작가든 그 백면에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 뭔가를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큰 백면의 두려움이 있잖아, 사실. 그거를 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로 전달해주는 뭔가 물성적인 부분이 확 오고 되게 진실된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이야기나 뭐 일반 독자들이 어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시키고 싶진 않은데 적어도 나는 작가들이 이런 감정을 추상적이긴 하지만 면밀히 보면서 같이 그거를 공감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작가들한테 이 책을 좀 권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너도 그렇구나. 내가 어느쯤에 지금 오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거친 산을 지금 가고 있다. 괜찮아. 이 고통은 산을 오르는 길일 뿐이야.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던 게 어쨌든 저는 그림보다는 글에 더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아까 어려웠다고 말한 지점이 뭐였냐면은 글이 좀 더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추상적인 게 글이고 맞아요. 그림은 오히려 더 맞아요. 네, 이해가 가는 듯이 그 격차가 좀 맞아요. 낯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좀 어렵다고 한 지점은 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전투 처음에는 글에서 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을 그림에서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몇 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좀 그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몇 번을 다시 보다 보니까 글과 그림에 유격이 있고 이 유격의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미있게 느껴졌고 추천해주고 싶었고 왜냐하면 아무 데서도 잘 추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고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 몇 분을 봤는데 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나 이게 딱 느껴지는 책이었거든요. 표지만 봐도 사고 싶긴 했어. 아 표지는 잘 뽑은 것 같아. 표지 너무 좋아요. 그 만약에 독일어판 표지를 그대로 썼으면 안 팔렸을 거야. 더 안 와닿았을 그치. 안 와닿았을 거야. 근데 그게 의도하는 바는 훨씬 더 명확하거든. 오히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아, 저 표지가 훨씬 명확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제목은 그대로 왔다? 거친 산? 이게 원제도 거친 산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미있게 느껴진 실험적인 작품인 것 같아. 네. 여러 가지로. 형식도 그렇고. 형식도 맞아. 그렇고. 오히려 형제의 숲은 대형 판형인데 메시지가 되게 평이한 느낌이 있잖아요. 고친서는 되게 판형도 힘들고 내용도 힘들고 하지만 두고두고 짜서 볼만한 네. 게 되게 많고 특히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한테 권유해주고 싶은 네. 글이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읽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 이게 초벌을 맞아요. 예술 순수미술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아마 초벌을 하신 것 같고 초벌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 번역가가 이거를 좀 더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 편집자로도 활동하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원어랑 어느 정도의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어가지고 글의 의미를 한 줄 한 줄 다 사실 주석을 다루면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사실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BIB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상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잘 알려지지 않은. 그쵸.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여기 딱지를 안 붙이셨군요. 독일의 되게 대표적인 작가예요. 이 그로테스크 그림들을 저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최근에도, 최근작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이 진짜 많았어요. 아, 이 사람 작품이? 네, 그래가지고. 아, 그걸 또 독일어로 돼 있고 막 영어 썸머리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밀어놨었는데 근데 보통 그 작가가 이 작가인지 몰랐네. 보통 이런 작가들은 되게 영문화되어 있거나 영어권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찐 독일. 맞아요. 찐 독일이더라고. 독일 안에서 되게 활동을 하면서 독일 내에서는 되게 좀 입지가 있으신데 그 외에 특히나 우리 같은 동아시아 쪽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작가인 것 같아. 영미권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뭔가를 또 독일이라고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독일스러운 그로테스크한 어둡고 칙스크. 저도 이 뭔가 고집스러움도 약간 독일 장인정신이 한땀 그린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저는 거친상 고르는 과정에서 아, 요걸 할까 저거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책 중에 비룡소 사각사각 그림책상을 받았던 내가 없는 내가 있는 조은지 작가의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시작 다음이라고 안느 마르고 렘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기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권의 책이 나와 있잖아요. 진주의 여행이라든가 안을 보면 밖을 보면이라든가 안을 보면 밖을 보면 그런 책의 컨셉이랑 되게 맞아요. 비슷한데 어떤 현상이 아니라 주체가 있는 1인칭 시점에 뭔가 내가 있는 내가 없는 이 차이를 좀 보여주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친숙하고 그 미세한 부분 어떤 소재 하나를 보여주는데도 내가 있고 없고에 관련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내가 없는 다차원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 내가 없는 순간과 내가 있는 순간에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시공간의 어떤 차이나 흐름에 대해서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좋았던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 두 개를 비교해갖고 보여주는데 이게 어쨌든 주체적인 인물은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잖아요. 그거를 되게 안 드러내면서 잘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 소재가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없는 아빠, 내가 있는 아빠. 근데 내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다던가 내가 없는 책, 내가 있는 책이라고 할 때 내가 없는 꿈, 내가 있는 꿈 뭐 이런 소재들의 셀렉도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도 이게 종이 붙이기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설프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되게 잘했더라고요. 잘하고 색깔의 안배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좋았고 주조색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 내가 있는 없는 있는 이게 제목으로 되게 멋있는데
더 우리말스럽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고민이 돼가지고 계속 번역한 책 같은 말이 계속 이게 내 본문에 이어져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주조색 얘기하셨는데 약간 저는 근데 이 주조색 때문에 좀 더 고전스럽게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톤다운된 그 다음에 이 찰리북에서 나온 반둘라라고 하는 이 책이 올해 나온 그 논픽션 중에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거 사랑하는 윌리엄 그릴. 아, 그래. 그니까, 이, 나는 이 작가 이것 때문에 알게 됐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클럼프에와 그, 로고도 네, 만들고. 앞이 더 좋았어요. 근데 너무 잘 윌리엄 그릴 한번 다룰까요, 우리? 아, 근데 이거 세 권밖에 안 나왔어. 어, 딱 세 권. 세 권 나왔더라고. 세 권이죠. 어, 다뤄볼까? 근데 네. 너무 귀한 작가더라, 이 작가. 그림 진짜. 저는 이 책보다 이 책을 약간 좀 아쉬웠고, 앞에 두 권이 더 클럼프의 왕으로. 그 첫 권도 되게 좋았고. 셰클턴. 어, 셰클턴. 아니 근데 나는 이 논픽션의 데이터와 논픽션적인 사건들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조화롭게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내가 이 반둘라가 앞에 나온 두 책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중간 제목들이 너무 많아. 어, 중간 제목들이 반둘라에서는 되게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뚝뚝뚝 끊겨서 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둘라라고 하는 논픽션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나. 코끼리 학교거든요. 옥제 사업 하는 데에서 깊은 산속이나 가파른 곳에 인간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나르게 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끼리들에 대한 학대와 개선한 그걸 통해서 가다가 전쟁이 있고 그 뒤에 뭐 코끼리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따뜻하더라고. 색연필하고 오일 파스텔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색을 되게 절제해서 1, 2, 3, 그러니까 1, 2, 3권은 아닌데 그러니까 셰클턴, 그다음에 커럼프의 왕로보, 그다음에 이 책 세 권을 딱 냈는데 세 권 다 색감 전략이 딱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는 푸른색, 파랑, 두 번째는 약간 붉은 느낌, 그다음에 여기서는 초록. 표지 한 번 너무 잘하더라. 근데 젊은 친구야 또. 네. 근데 저는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게 약간 좀 배경 위주의 그림들이 좀 많기는 맞아, 하네요. 맞아. 그거는 좀 더 데이터스럽지. 세별 좀 더 섬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적인 장면들이 좀 많아갖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뒤에 로드무비가 있어서 그래. 이런 이렇게 뭐랄까 논픽션스러운 그러니까 셰클턴 처음에 너무 좋았었던 게 정보적인 장면하고 그렇게 한 번씩 중간에 착 펼쳐주면서 착 펼쳐서 보여주는 이런 게 너무 조화로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논픽션이란 이러면서 너무너무 반했었는데 내가 이 반둘라를 처음에 그냥 구입을 해서 보고 오, 너무 멋져서 그냥 이 상태로만 있었거든. 근데 그 서울국제도서전 가서 찰리북에 가니까 네. 앞에 두 권이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두 권의 표지를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작가라고 연결을 못 시켰던 거지. 그러면서 그 두 권을 거기서 또 구입한 거야. 이 무거운 책을 내가 국제도서전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 돌아오셨어. 네, 큰 책을 많이 돈 100만 원 쓰지 않았으니까 어, 그냥 거의 짊어지고 왔어 내가. 차도 안 가져갔는데 택시 타고 올 걸. 아무튼 찰리북 위험해서 가까이 안 갔는데 아 그래? 거기 예쁜 논픽션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는 뭐 사장님이 역시 뭐 그림 책 작가를 알아본다고 막 또 악수하면서 아~ 또 막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 두 책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세클턴보다 로보를 더 네, 좋더라고요. 로보 내용이 그 시든 동물기에 나오는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거 너무 색다르게 그 로보의 입장과 시튼의 입장의 그 대립이 되게 이렇게 막 둘 다 너무 처연한 그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글로 읽을 때와 또 그거를 그림을... 다시 그림책화했던 다른 스토리텔링의 그림책과 또 논픽션으로 표현한 이 커럼퍼의 왕 로보와 와 너무 다르다. 되게 이 작가의 중심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둘라 저는 상반 그러니까 로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반돌라는 이거 뭐 저는 추천합니다. 재작년? 재작년에 나왔어? 좀 됐어요. 네, 샤클턴도 거의 한 5년 전에 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 케이트 그린웨이 상 받고 뭐 라바치 상 받고 혜성처럼 나타나. 그러니까 난 영국의 약간 사서들이 너무 사랑할 것 같아. 나이도 젊지. 굉장히 탄탄한 거지. 생각이 되게 좋아. 너무 좋더라고 이 작가의 그 마인드가. 그래서 되게 플라잉 아이에서 계속 영국에 네. 거기 논았네. 네. 잘 같이 호흡 맞춰서 이끌어가는 그런 그때 볼로냐에서 이렇게 같이 막 컨퍼런스 하는 것도 살짝 구경했었는데. 근데 내가 이번에 영미 그림책에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그 원문을 보면서 아 약간 좀 그 영미권 특히 영국 그림책 세계에서 대다수의 수출을 맡고 있는 거는 논픽션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DK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K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그 출판사들도 자기 국내용이 아니라 국외용의 이 논픽션 기획이 진짜 탄탄하게 잘 돼 있구나. 전 세계적인 그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야. 아무튼 뭐 완전 한국인을 엄청 고용해요. DK에만 한국 직원이 뭐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어요. 그 팔라고. 네. 그것만 그 인력을 유지할 정도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아, 우리도 이런 작가 어떻게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때 영국 이제 진흥원 후원으로 막 이렇게 갔다 온 그때 막 그런 막 보고서 쓸 때 막 저도 막 자료조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좀 전통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얘네 제국을 만들고 다니던 시절에 그 막 다윈도 막. 어떻게 데이터를 그때, 모을 거가? 네, 그때 막 세미라들 있잖아요. 막 생물 조사하고 뭐 이렇게 식물 조사하고 보테니컬 아트 막 이런 거랑 그런 전통들이 이 그림책으로 쫙 와서 뽑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면 이 커다란 판형에 그러니까 논픽션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통. 그러니까 정보적으로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고 일단 그리고 아름답고 집에다 테이블 북으로. 근데 뭐 천상현 대표님 막 그런 얘기했는데 어느 집에 가나 조금 이제 있는 집들은 서재가 그 중심인 거예요. 그 집의 인테리어의 중심이고 그런 서재를 채우는 아름다운 장정의 책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논픽션도 빠질 수 없는 거야. 어쨌든 나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럽고 나는 이 사람 이름은 전혀 몰랐다가 찰리북의 박 대표님이 아, 이 젊은 친구인데 제가 요새 뭐 하는 친구예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판권 문의하고 이랬는데 아. 거기 찰리북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계속 거기로 주더라고요. 그렇겠지. 맨날 제가 틀렸습니다. 새책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혹시 근데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작가는 지금 상황으로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북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코끼리의 중대 활약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그 전쟁의 양상과 코끼리 부대 뭐 이런 거 나오는 조그마한 컷들이 있는 거 보면 피터 시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나요? 근데 시스를 뛰어넘지 않았을까? 근데 그 피터 시스 그림은 또 다르죠. 되게 리얼한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글이 막 섞여 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터 시스 특유의 또 이런 구성적인 화면, 되게 독특한 구성을 그쵸, 하잖아요. 뭐 만나라 같은 비하면 그런 느낌. 또 이제 윌리엄 그릴의 그런 구도나 이런 것들은 평범하죠. 근데 다른 매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 너무 쉽게 친근하게 잘 푼다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그릴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뭘로 하지? 막 이러다가 어려운 책을 선택했습니다. 거친 상. 거칠게 한번 올라가 보자. 그죠. 오늘도 다채로웠네요. 네. 자 이제 한마디씩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6월이었나? 아무튼 뭐 도서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지금 6월에 책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책이 더 고르기 어려울 것이다. 감히 예상해봅니다. 6월에 진짜 볼 책이 엄청 책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 진짜? 네. 사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제 고르기 책, 힘들어서 네, 고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네, 6월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해서 상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끊고 갈 것인가 네, 아니 근데 뭐 아, 이걸 해볼까 하고 마음을 정하면 또 이틀 후에 좋은 책이 나오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하반기 감히 예상해봅니다. 치열하다. 치열하다. 네. 그러게요. 저도 새로운 책 중에서 아까 뭐 김효은 작가 책 얘기도 했었고 더 관심 가는 책도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일단 먼저 찍은 책을 했는데 다채롭고 좋네요. 언제나. 예, 그림책은 열심히 또 뛰고 있네요.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 그 네 분이서 저 포함해서 네 명이 골라온 책들이 진짜 참 다르다. 되게 그리고 취향도 보이는 것 같고 뭐 깊이도 다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저도 되게 다채롭다고 느꼈어요. 아까 춘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란 상상에서 나온 잘한다와 진주의 여행이라던가 쇼텐의 개.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고래배 속에서 나온 이 작가 이름 뭐지? 명은주의 잠? 그 다음에 위즈덤 하우스였나? 머리숱 많은 아이? 네. 그것도 너무 귀엽고 잘 풀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효은 작가의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나무의 말의 첫 책의 그 봄의 방정식? 그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책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나는 왜 거친 산을 이렇게 계속 머리끄지 끄잡아당기고 있었지?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거죠, 뭐. 인상 깊게 본 책들이 많았는데 다 언급을 못해서 2시간 내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인상 깊게 본 책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가이드 이게 1등이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인상 깊게 본 거죠. 근데 풍성해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풍성해지고 있어서 좋고, 또 작수사뿐만 아니라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다양한 관점이 살아있게끔 서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림책이 그런 재미있는 호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번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